대표님에게도 질문 들어왔었거든요. 기존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았는데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이 캐릭터에 더 몰입해보고 싶었고 더 캐릭터로서 보이게끔 시청자들께서 믿을 수 있을 만큼 좀 더 노력하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답변을 그럼 이어서 가보자면 역시 그럼 오디션 가실 때 안경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하고 가셨었나요? 기억나시나요? 저는 사실 오디션 때 감독님께서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오디션을 봤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죠? 전부 다.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오디션 대본의 맨 마지막 대사를 딱 하자마자 감독님께서 쓰고 계시던 안경을 저한테 딱 이렇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도화가 되겠구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그럼 궁금하네요. 오디션 보셨던 강남 배우, 류다현 배우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오디션을 하셨던 건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도 그냥 제 마음속에 염두는 자은이었고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는데 나름 이게 오디션 에피소드긴 한데 제가 1차 오디션을 보고 뒤돌아서 나가는데 아직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감독님이 됐다! 이 소리를 들으셨군요. 제가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뭐가 됐다고 하시는 거지? 네. 아, 나 말고 그냥 다른 친구인가?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차를 보러 왔을 때 감독님이 자은이세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그럼 그 됐다가 네 됐다였구나 그제서야 확신을 좀 할 수 있었던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최대한 오디션장을 갈 때 이렇게까지 수수하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수하게 가긴 했는데요. 네. 네, 그게 또 어떻게 감독님이 잘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그 됐다가 아 됐다 저 배우였다가 정말 다행이네요. 됐다 아까 그 배우다 이랬으면은 슬플 뻔했죠. 다른 배우도 기억나시나요? 네, 저도 오디션장에서 예림이 대사를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예림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오디션 보고 갑자기 이제 춤이랑 노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예림이가 되려나 보다 싶기도 했고 또 저도 비하인드인데 이제 캐스팅 되고 나서 은정이랑 예림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2차를 같이 봤던 언니가 은정이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을 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2차 때 이미 스크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. 감독님에 따르면 세 분은 오디션 하셨고 또 지원 배우님은 아마 미팅이나 캐스팅 직접 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초반에 좀 나누셨던 말씀이나 이런 비슷한 썰도 좀 기억나시나요? 일단 저는 맨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사실 너무 재밌게 읽고 수지라는 캐릭터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? 나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감독님 만났을 때 무조건 수지였어요. 저희는 수지가 봉아 씨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뭔가 아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배우분들이 확신을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눈치를 채게 이렇게 다 했나 봐요. 나름 이렇게 가려본다고 가렸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. 오히려 배우분들에게 좋았죠.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.